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책을 많이 접하시겠죠. 힘드실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책을 읽는 공간이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공간, 그거 따로 시간 내기 참 쉽지 않거든요. 자기 그냥 삶 속에서 항상 동시에 되지, 그건 난 별개로 떨어져 있고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중3 때 읽은 전태일 평전. 사람과 사회,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은 이 책 이후로 그의 일상엔 늘 책이 함께한다. 그리고 책은 늘 삶의 지침이 된다.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. 꽃들에게 희망을. 네. 그건 이제 그림 동화책인데 그 책도 한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. 그 벌레 기둥이 나오는데 모든 벌레들이 그 벌레 기둥 꼭대기 정상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요. 네. 뭐 현대 사회를 보자면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건데, 근데 한 애벌레가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거꾸로 내려와요. 내려오면서 다른 애벌레들의 눈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자기가 밟고 올라섰던 그 애벌레들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거예요.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법을 깨닫는 애벌레의 이야기처럼 책에서 얻은 교훈을 늘 삶에 적용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과자장수 박명균 씨. 사장님 뭐든지 다 예스맨이에요. 예스맨이요? 예, 뭐든지 긍정적이고 제가 저 사장님한테 진짜 배운 게 많아요. 예. 사람이 있잖아요. 살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이 있잖아요. 그거 난 똑같다고 봐요. 어떤 사람이든지 삶의 무게는 뭐 직업이나 대학 교수나 과자 장수나 난 똑같게 봐요. 피디님도 자기의 인생을 더 잘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. 예, 사람 누구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책을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. 노가다가 끝나고 비가 와서 일이 없을 때. 하루에 세 권까지 읽어봤어요. 아주 머리가 터져요. KBS